짜짜 중간에서 안녕하세요 오승근입니다. 시부가 오승근이 아마 안 닮았는데 박수 안 치는 거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청춘이 난다. 세월도 나를 비켜가는구나. 겸손도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예전처럼 난가 모르겠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버님, 아니, 그래도 아버지 내 돈을 어떻게 받아. 예. 아버지,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돈 수금 들어온 게, 아버지, 5만원짜리 하나 가져가셔갖고, 저 고기나 하나 사 드셔. 아버지, 이거 갖고 와서 고기나 하나 사 드셔. 아니, 괜찮은데, 아버지 가져가지. 아이고 참나 안 받아갈라 하네. 아우 시부라 나 진짜 받아가라면 얼마나 받아가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가. 아니 너 말고 아우 심장이 얼마나 떨리는지 받아가 못자 아 시부라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자, 한 곡 더 갑시다. 자, 이번에는 유현상 씨 노래. 자, 그 곡비라는 노래 신곡 하나 만들었네. 곡비 신곡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그거는 원키로 가시면 됩니다. 자, 원키로에서 한번 갈게요. 곡비 신곡입니다. 차렷! 경례 갑시다.
노래 괜찮죠? 자, 그러면 한 곡 들어갈게요. 내일 다시 해는 뜬다. 내일 다시 해는 뜬다. 그거 한번 갈게요. 내일은 해가 뜬다가 아니고 내일 다시 해는 뜬다. 그 원키로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신곡인데 해드릴게요. 자, 아니죠. 이쪽 볼라 헷갈려졌군요. 아버지 그럼 저 한쪽으로 몰려주시면 안 될까? 내가 왔다 갔다 할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쪽만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봐야 되지. 엄마한테도 봐야 되지. 이리도 봐야 되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자, 내일 다시 해는 뜬다. 그거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아니 그 저 노란 누나는 뭘 저렇게 맛있게 먹어 샀는가? 엿 먹는가? 엿 팔지도 않았는데? 아, 그 뭐예요? 참외. 아이고 그렇지. 참외 하면 대한민국 대표하는 참외가 바로 성주 참외입니다. 그럼 시식도 한번 해보시고 또 맛이 좋으면 또 집에 갈 때 또 선물 세트 또 사가고 샀어요? 자리 그리고 축제장에 오면 저렇게 또 뭐 하나 사가야 돼. 그럼 사가야 여러분들 또 놀러 보람도 있고 하니까. 자, 내일 다시 해는 뜬다. 그거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출발합시다. 술 한 잔도 지구야
우리 진성 씨 노래 안동역으로 한번 갈게요. 박수 치면서. 세월아 어디 가느냐 내 청춘 여기에 두고 쉼없이 살아온 인생 구름 되어 밀려가는데 청춘아 어디 있느냐 내 모습 변해가는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 모습만 뭐가 잡아 죽었네. 무슨 노래가 키가 이렇게 높냐. 아 목구멍이야. 아유 큰일났네. 이거 저 오늘 저 마지막 날 공연 끝까지 해야 되는데 뭐가 제가 벌써 상태가 이래갖고. 야 사람들 많이 왔네. 자 그러면 안동역에서 보고 한번 갈게요. 괜찮겠죠? 그래도 목은 이렇게 맛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솔직히 뭐 들을만 하시죠? 시벌 모든 아침이다 보니 대답들이 이렇게 안 하네. 들만 하시죠? 예. 한 번에 그렇게 좀 해주면 내가 또 머리카락도 욕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이게 어딜 가나 똑같아. 뭐 성주든 어디든 안동이든 뭐 저 부산이든 서울이든 간에 꼭 내가 저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럼 여기도 안동역으로 가도 괜찮겠죠? 예. 네, 엄마 저 엄마 그 엄마 아들 같은 자식 같은데 뭐 예 그러지 말고 오냐 그래. 오냐 이렇게 하면 돼. 잘해라 잉? 하면서 이렇게 또 정신 바짝 차려 잘해라 하면서 나중에 또 못하잖아 그럼 이렇게도 얘기해. 잘해라 이 새끼야 이렇게도 하고 그럼 엄마들도 욕도 해 괜찮아. 왜냐 그럼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돼. 왜? 단지 아까 아무리처럼 저렇게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저렇게 욕을 많이 해야 내가 이제 저것들보다 오래 산다니까. 진짜 뭐 누구 말대로 뭐 서울 마시러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웃을 게 없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한마디 던지면 또 여러분들 또 웃습니다. 어떻게 던지냐 그러면 형님 큰형님 다리 조그만 오므리세요. 너무 많이 벌리면 불알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네. 그러니까 한번 웃는 거예요. 그래. 자 또 좋네. 또 잔다. 또 잔다. 집에서 그냥 자지 못하려고 나와. 여보 집에 가서 자지 못하려고 나와. 하여튼간 내가 바람 안 필 테니까 집에 자고 편하게 자고 있어. 어제도 잤는데. 하여간 여보 오면 어때? 내가 뭐 어디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 오면 나만 나오면 자. 다른 것들 나오면 자도 안 해요. 나만 나오면 잔다니까 저렇게. 여보 나 바람 안 필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 한숨 자고 와. 미안해. 오늘은 일찍 가서 한번 줄게. 자 한번 안동역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안동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첫 일부 공연입니다. 일부 공연이니까 어제도 저희들이 사실상 마술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숙소 가서 딱 계산하고 돈 딱딱 나는 거 딱 사람 이제 한 8명 되는데 갈라 딱 가르니까 얼마씩 돌아가냐 하면 1인당 7만 7천씩 돌아갑니다. 박수 한번 줘라. 어제 마술 잘해서 그런 거야. 그래. 오늘은 한 10만 원 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술 한 번씩 해줘. 그럼 딴 거 필요 없어. 이게 물건 파는 게, 물건 이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마술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번호번 뭐죠? 엿. 그렇지. 엿을 많이 먹어. 먹고 싶어 사는 사람 없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나 3천원, 두 개 5천원이니까 안동역에서 제가 신나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씩만 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눈치 보지 말고 한 개씩만 갈아줘요.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나
자, 이제 제가 이제 아침 일부 공연이니까 이제 저 혼자서 복장도 한번 칠게요. 괜찮겠어요? 괜찮겠어? 네. 하지 말까? 우리 집사람인데, 두 번째 집사람인데 내가 힘들까봐 하지 말라고 하네. 하지 말까 그러면? 바로 하라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사람이 하지 말았는데 하지 말까 엄마? 응? 그래 봐봐. 집사람 말 다 들으면 안 되지. 그럼 엄마가 현명한 거야. 그럼 내가 한번 갈게. 힘들잖아. 괜찮아. 어차피 열심히 해야 역도 하나씩 팔아줬잖아. 열심히 해야 이게 또 나중에 또 역 다 묶고 또 하나씩 더 팔아주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발바닥에 붙이니까 진짜 좋지. 그럼 거짓말 안 해요. 발바닥에 붙이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 저 이제 요 패드는 산삼 패드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나중에 피란색 가져가요. 자, 북 한번 칠게. 자, 우리 저 흑야라는 노래. 저 공연물에 보면 있어요. 아니 공연물에 거. 공연물에 보면 있는데 내가 저 흑야라는 노래는 나는 이제 처음 한번 쳐보네. 처음 한번 쳐보는데 우리 저 동이가 뒤에서 얼마나 웃어나는가 모르겠지만, 야 동아, 너 저 차 안에 가 있으면 안 되냐? 차 안에 가 있으면 안 되냐? 그래 가리고 있어. 다홍아, 그 치마로 가리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가리고 있어. 난 저 새끼 있으면 나 저 저 새끼 나를 뒤통수를 딱 쳐다보면 내가 뭔가 자꾸 찝찝해갖고. 더 가까이 와보자. 그래 시카리가 자마치카리 해버리라. 차라리 잘 되려는 모르겠지만 여파를 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쳐볼게요. 괜찮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엄마 쳐라 가자.
생활하지 마. 아, 내가 미쳤지. 미쳤다고 아침부터. 나 신호를 한번 앉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 팔 아파, 팔 아파 죽겠네. 야, 우리 지금 군용은 안 나오고 어떤 엉뚱한 데로 나와. 꽃을 똑바로 세워야지. 아, 됐어. 물 한 잔 먹을게요. 힘드니까. 아, 어제 팔 다 났었는데 또 아프네, 또 아파. 힘들게, 이 힘들게 버리는 저거는 지금 물 한 잔 갖다 지금 만 원 또 가져가네. 내 더불어 안 가져가. 그럼 거짓 그 가져가려고 가봤자 뭐 손에 대고 3대가 졸다 말아먹을 일 있어. 절대로 안 가져가. 자, 제가 아, 요번에는 장구로 한번 가볼게. 장구로 북쳤으니까 요번에는 장구로. 나 혼자 오늘 죽어버리란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나 혼자 해야 나 혼자 돈 많이 벌지. 나 혼자 이번에는 장구 한번 가볼게요. 요번에 노래 어떤가 하냐 가면 진미령인 미운 사랑 댄스 버전으로 해갖고 신나게 한번 갈게요. 괜찮겠죠? 괜찮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 지금 어깨가 엄청나게 아파요. 어제 이거 저 한방 그 마사지 크림 발라갖고 다 났었는데 오늘 또 도지네. 이거 쓰실 때는 저는 이거 마사지 한번 해야 됩니다. 마사지 한번 해도 괜찮겠죠? 6초만 저한테 시간 주세요. 세상에 우리 엄마는 뭔 반수를 갖다 그렇게 열심히 주고 그래요. 팔 아플 텐데. 엄마 고마워. 박수 한번 해.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나는 줄 게 없다 엄마한테. 응, 그래 엄마 미안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놈이라 생각하고 서비스로 그냥 동아리나 한번 만지시오. 아, 괜찮아. 엄마 같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젊은 사람한테 그런 거 쓰나. 아, 박수 한번 더 줘. 자, 마사지 다 하셨죠? 마사지 다 하셨는데 내가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마사지 하신 분. 이분 지난 사람. 화끈화끈하고 시원시원하고 이런 느낌 오죠? 온다는 사람 박수 한번 줘봐.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이거 판매를 했는데 오늘 아침 7시에 와갖고 우리 나오질 않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 몇 시냐? 7시는 7시 돼서 나왔는데 이거 왜? 이거 한방 마사지 크림 이거 사려고 나왔답니다. 네, 안 그러면 아무 간단한 거 아무거나 줘. 누나 줄까? 야 봐봐 젊은 사람도 안 아플 때 없습니다. 다 날씨 구시고 이럴 때 어깨 쑤시고 팔다리 저리고 그리고 우리 저 형님들 운동할 축구 사러 가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저 누님들 체육공원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 아무거나 하나 주고 자 출발하자. 필요한 사람 만자를 한 장 흔들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누나 마사지 잘하세요. 가자! 뭐하냐? 따라와! 아버님 따라와! 자 조금 전에 좀 놔둬주시고 일단은 영범매상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런 거나 하나 사지 못한다고 그런 거 여설 먹고 그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럼 만원짜리 한 개로 내 몸 지킨다는 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저 엄마도 하나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내가 요거는 장담합니다 진짜. 우리 저 엄마 하나씩 할게요. 우리 저 어머님 하나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또 눈치 보지 말고 알아서 천천히 걸게. 눈치 보지 말고 그럼 1년 동안 내 통증 안 가라고 어깨 쑤시고 이런 거 말끔하게 알았어 누나 미안해 그냥 하는 소리야. 고맙습니다. 자 일로 따로 다녀. 또 필요한 사람 말 걸지 말고 이따가 저 이쪽으로 필요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저 그랬지. 야 우리 장군이는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해. 우리 형 딱 보니까 운동 선수 같네. 운동할 때 뭐 팔다리 쑤시고 할 때 이거 마사지 하세요. 자 또 일단 몇 개 안 남았어. 어디 뒤에 우리 형님. 자 우리 사모님 하나 드리고 형님이세요? 그렇지. 사장님 죄송한데요 음악 조금만 줄여봐. 죄송한데 사모님 우리 사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마사지 서로 해주시는 건 괜찮아요. 우리 저 마사지 해줄 때 사모님이 우리 형님 불안한 마사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불납니다. 그건 주의사항입니다. 엄마 그거 진짜 주의사항은 얘기해줘야지. 큰일 날 것이요. 다른 사람도 다 알아들었죠. 거기 발라다 가면 진짜 난리 나. 잠 못 자고 불안해.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자, 아버님 하나 드려요. 자 또 필요한 사람. 이제 없지? 자 이제 그만 갖다 줘. 갖다 놓고 자 그만 봐라. 엄마 치. 뭐 장사하는 게 중요하냐? 빨리 쇼를 하는 게 중요하지. 엄마 미안해. 나는 자 쇼 할락하는데 자꾸 다 할락하니까 씨 어쩔 수 없이 좋네. 엄마는 뭐 무단하다가 돈을 또 꺼냈다가 안 넣었다 그래. 하나 달라고 명절 살 때 뭐 했노? 빨리 사고 그러지. 봐봐 나는 또 쇼 할락하는데 엄마가 또 달라고 그러잖아. 엄마 미안해. 미안해 고마워. 잘 갖다 놓고. 자 이제 없제? 또 공연 누나 엿 줬나? 엿 먹었나? 안 먹었나? 아니 그치 솔직히 누나 내가 아까 웃기려고 하는 소리고 진짜로 정말로 누나 1년 365일 중에서 엿이 가장 맛있는 달이 5월달입니다. 5월달이 가장 맛이 좋아요. 진짜 누나 고마워. 이렇게 보면 뒤에 또 새로 온 사람들 있고 하니까 한방 크림 또 요거 안 사신 분들은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 한방 크림 저런 거 뭐하러 사냐.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그럼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 이런 거 뭐하러 사. 차라리 먹는 게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역시나 먹으면 되지 맞죠? 그래 엄마 맞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보니까 뒤에 새로운 사람들 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본업은 역시입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갖고 여기 온 사람들 역시 먹고 싶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 정말 자식 같고 동생 같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씩 팔아주는 거지 맞죠? 예. 맞다는 사람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 가는 사람도 내가 마이크 잡고 욕은 못합니다. 마이크 잡고 욕은 못하는데 저 일본에 있는 동네 이름이나 한번 불러줘도 괜찮겠죠? 괜찮지? 네. 나와사키. 가와사키. 시모노세키. 잘 가라 이 새끼들. 자, 웃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 저 한 개씩만 팔아주세요. 하나 3천원, 두 개 5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개 한 바퀴만 돌고 노래 그 저 퇴진하신 노래 두 여인 한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퇴진하신 노래 한 곡 갈게요. 두 여인 그 디스코에서 디스코에서 2번을 해서 갑시다. 자, 이쪽에서 돌고 이쪽은 뒤쪽으로 먼저 돌아 뒤쪽으로 앞자리는 어차피 도망을 못 가. 꼭 도망가다는 뒤에 끝에 도망을 잘 가. 그러니까 뒷사람들 먼저 공개 입장료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무슨 출연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 속에 묻고 살아요. 그러니까 입장료라 생각하고 3천원만 쓰셔. 3천원만 5천원 쓰라 소리도 안 할게. 두 개 사면 5천원 천원 뒤시에서 5천원 주니까. 자 갑시다 출발 가자. 요거 한 거 하고 우리 다음 분반에 한번 모셔볼게요. 춤은 좀 일찍일찍 해라. 너희들 다 춤을 해도 혼자 재밌을 게 없냐. 내가 그만큼 춤을 빨리빨리 하라니까 우리 엄마는. 아마 몇 동안까지 자주 없지. 서다이시라고 할 정도로 퇴근할 때까지. 지금